네, 오송에 있는 식약처의 고위 간부가 비위 사건에 연루돼 직위 해제됐습니다. 아내가 관련 업체에 취업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정재영 기자입니다. 암행감찰단으로 불리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공무점검단이 식약처를 찾은 건 지난달 중순.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아내가 의약품 포장업체 등 업체 세 곳에 이사로 취업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업체들은 제약회사에서 일감을 몰아줘 큰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해당 공무원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. 이 의혹은 해당 공무원의 승진 낙마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모 지방식약청장 역시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국무조정실은 문제가 있다는 감찰 결과를 통보했고 식약처는 최근 두 사람을 모두 직위 해제하고 중앙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. 금품 수수 등의 그 부적절 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고위 공무원 두 명이 있어 이 고위 공무원 두 명에 대해서 직위 해제하고 해당 공무원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식약처는 추가 조사를 벌여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